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시국이 점점 나날이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노르모이세는 지난 태풍 미탁에 여기 지금 농장 올라가는 쪽에 유실이 됐답니다. 이 정도로 이거는 수해 복구 작업에도 대상이 안 되고 해서 놔두면 올 장마철에 점점 여기가 파여가지고 난주 여기가 내려앉을 것 같아서 여기를 지금 돌로 싸가지고 복구 작업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노르모이센이 해본 경험도 없고 아직까지도 이런 거는 돌은 조금씩 쌓아봤는데요. 여기서 한번 그 경험으로 해서 여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해서 돌로 일단 시멘트로 해서 쭉 일자로 싸고 안에다 흙을 채워 넣을 겁니다. 자갈하고 채워 넣고 비가 와서 물이 이렇게 내리쳐도 이게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오늘 이게 좀 간단하게 끝난 일이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돌도 좀 이렇게 모았고요. 세면하고 이런 모래도 노르무이센이 준비를 했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흙칼로 하고 있네요.
이쪽은 뭔가 돼가고 있다. 어? 뭔가 돼가고 있어. 뭔가 돼가고 있어? 몇 시냐고? 25. 이제 지금 해는 거의 넘어갔네요. 농장 갔다가 또 와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렸는데요. 그런대로 이제 지금 물이 저기서 내려와서 여기가 약간 틀어져 놓으니까 물이 여기에 치 받아 가지고 여기가 자꾸 파였던 거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흙이 자꾸 쌓이고 이쪽으로 지금 파였던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겠죠. 아이고, 여기 이제 2019년 미탁 피해 복구가 마무리가 이제 다 됐습니다. 노르무이센네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